이거 뭐야? 서울시 커플 되면은 1,000만 원 지급해준다는데? 예? 서울시에서 커플 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해줘요? 서울시 민원 미혼 남녀를 초대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녀 100명. 남성 50, 여성 50. 연애 코칭, 한강 요트 체험, 칵테일 데이트, 1대1 대화, 커플 게임. 신청 기간은 이렇게 돼 있고, 와. 아, 서울시 너무 부러워. 현재 솔로인 남녀 10명 중 3명은 연애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성과 만날 기회가 없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 아직 만나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렘 인 한강은 서울 고주에 있는 25에서 39까지 미혼 남녀 100명을 한강뷰와 야경으로 인기 있는 반포 한강공원 세비섬에서 3시부터 9시까지 한강 요트 투어를 비롯해 레크레이션 게임, 1대1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경쟁률 좋대겠다. 와. 1,000만 원을 준다는 건 뭐야, 대체? 1,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니, 이거 세금으로 나가면 존나 열받을 것 같은데? 아니, 왜 남의 연애하는데 그 데이트 비용 같은 거를 왜 세금으로 대줘야 되는 거야? 아, 진짜로? 아니지 않아, 이거는? 어디 기업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든가, 그건 뭐 상관없겠지만. 근데 보니까 우리 카드랑 같이 하잖아요. 밑에 보면 우리 카드 적혀 있거든요. 아, 우리 카드가 스폰서야? 그럼 1,000만 원 우리 카드에 지급해지는 건가? 나 이거 졸라 열받네. 전입신고 해버릴까요? 서울로? 하고 형 신청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왜 세금으로 이딴 짓거리 하냐고, 짜증나게. 근데 이거 신청하려면은, 아, 재직 증명서, 소득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소득 금액 증명서까지. 백수 컷이네. 우리 백수 핑들은 참여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1,000만 원을, 이건 딱 그래서 보면 돼. 이거는 취지 자체가 1,000만 원을 노리는 급에, 급은 안 받겠다는 거지. 재직증명서는, 거르는, 이상한 새끼들 거르는 필터. 이상한 새끼들 거르는 필터 같은 거야. 재직증명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이 데이트 자체가 1,000만 원의 가치라고? 아, 그럼 전문가, 연애 코칭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뭐 레크레이션이라는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하고, 한강 요트 체험 자체도 돈 비싼 거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이것도 다좀 싸게 싸게 이렇게 했겠네. 이런 거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칵테일 데이트, 칵테일 같은 것도 야,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1대1 대화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커플 게임. 아. 근데 좋은 취지 같긴 하다. 나 처음에는 약간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자체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돈에 가까운 가치를 서울시에서 이제 행사라는 명목으로 좀 싸게 떼온 거지. 기사를 보니까 연결된 커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상당의 데이트권을 제공을 한대요. 커플이 되면. 아,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가볼 만한 명소나 뭐 레스토랑 이용권, 호텔 이용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네. 천만 원 어치의 데이트권을 주는 거야. 그 천만, 그니까 둘이 아니면은 둘이서 그니까 연인끼리 갈 곳이 아니면 이게 현금 가치가 없는 그런 거지. 서울시 내에 있는, 여기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행사 하는데 이런 거 혹시 저 스폰 해주실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데이트권, 뭐 영화 관람권, 뭐 요트 체험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겠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현금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이름을 대고 이 두 커플이, 이 두 남녀가 천만 원 어치의 어떤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현금이라는 건 아니, 현금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게 세금이라는 느낌은 좀 없다고 봐야지. 서울시 이름을 대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좀 보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지. 우리은행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은행이 돈 대주는 거 같아. 세금도 우리 세금이 아니라 그냥 우리은행이 스폰서를 해주는 거래. 우리은행 이렇게 껴있는 그런 가맹점들 되게 많잖아. 우리카드에 껴있는 뭐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관련된 멤버십 그런 가맹들이 되게 많잖아. 그 중에서 그냥 한두 장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1,000만 원어치 만들어가지고 하겠지. 나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 뭐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면은 뭐 하겠지. 나는 근데 나는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은 여자도 없고 뭐 직장도 있고 근데 여자만 없네? 이런 사람들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솔로 대첩 알잖아요. 이러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 행사 같은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신청 받아 나온 거라서 50-50 비율 맞출 것 같아. 그래. 이거 내가 봤을 땐 남자들은 나이대를 한 35에서 33에서 한 38 정도. 여자는 무조건 25에서 27 까지 확보해야 돼. 이건 또 뭐야? 무작위라는데요? 아, 추첨 자체를 무작위로 한다고? 무작위 추첨이죠. 무작위 추첨. 행사 우리 카드.
아, 근데 이게 좀 더 진정성 있을 것 같긴 해. 요즘 뭐 이렇게 매칭 시켜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방송국에서 매칭 시켜주거나 그런 게 이제 나는 솔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카메라가 돌고 이게 다 알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카메라가 돌고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좀 더 진정성 있을 것 같긴 하네. 뭔가 제밥에 관심 많은 것들은 연애 그런 프로그램 이런 데 가려고 할 것 같고, 나는 나가보고 싶은데 괜찮으면은 그래. 아니 근데 너 부평이잖아 이 새끼야. 어? 부평 딸이가 어떻게 서울 이게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된다잖아 임마. 인천에서 해주길 기다려보자. 설렘인 인천 기대해봅니다. 설렘 인 인천 기대해봅니다. 그나마 좀 진정성 있을 것 같아. 프로그램 같은 데서, TV 같은 데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제밥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겠지. 데이트 코치를 해준다는 게 애매하다고. 서로 어색한 게 좋은 건데. 아, 근데 해당 사항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들이 많어. 부산에서 저런 행사 한 적 있는데 망했다고? 지원자 부족으로? 그럴듯?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울 정도는 돼야지. 야, 그리고 저 김민재 이혼했다더만. 오늘 오시러 할까, 이따가 그냥? 그래. 이따가 하자, 그냥. 이따 오시러 하자. 김민재도 뭐 이혼하고 SNL에서 뭐 저 파마니 인종차별했다고 여초에서도 조치라라는 거 있고. 브루노마스도 약간 최근에 좀 그게 있었지? 그 뭔 설이라 그러냐? 구설수? 약간 구설수가 있었지. 예.
브루노 마스가 이제 도박으로 엄청난 도박빚을 졌다. 뭐 그런 구설수가 있었거든. 카지노에 빚 달아놨다고. 뭔 구라야? 김육회에 나온 내용인데. 채무를 좀 졌다고 하더라고. 브루노 마스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수백억 원의 카지노 빚을 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4일 다수의 외신 언론들이 브루노 마스가 라스베거스 MGM 그랜드 카지노에 약 660억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카지노 관계자는 브루노 마스가 현재 심각한 재정 상태에다가 사실상 MGM이 그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브루노 마스는 2016년 카지노 운영사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과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에 따라 라스베거스의 MGM 리조트에서 정기 공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는 MGM 리조트에 무료로 지낼 수도 있고 연간 계약금으로만 약 1200억 원을 벌지만 세금을 제한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과연 사... 뭐 아니라고도 하는데 뭐 좀 기정사실화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 완전 구라라고? 구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카지노 관계자가 완전 거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또 그 안에 또 더 그 다음 소식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거까지 찾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기정사실화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샤바라. 관계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그치. 이진호 같은 경우도 그냥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구했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을 이어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빚을 안 갖고 하다 보니까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지. 빚을 갚았으면 이진호도 그냥 끝날 일이야 지인들에게. 그런데 브루노 마스는 갚을 채무 이제 상환할 능력이 되니까 함구해 주기로 했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있어. 아무튼 약물이랑 도박에 손대면은 정말 패가망신하는 것 같다. 인생을 살면서 진짜 큰 어떤 굴곡에 빠질 위기가 한 번쯤은 다 오는데 유명인들도 스타들도. 근데 그게 이제 반등을 할 그게 있느냐 없느냐지. 그게 아니라 끝없이 추락하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지. 한번 위기가 왔을 때. 유아인은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지. 아니 얼굴도 다 가졌겠다. 솔직히 유아인이 성 정체성으로 논란이 많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막 뭐 떠들기를 좋아할 텐데 내가 굳이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일 텐데 남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는 성 그 뭐지 저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이 뭐 난 뭐 싫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내가 혐오하고 그러진 않아. 단지 내 취향이 아닐 뿐이지. 그 존중은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유아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이제 그 스타 반열에 오른 사람이고 사실 유아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대체불가한 그런 영역에 있는 배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니, 저 새끼는 어린 나이에, 그 되게 40대도 되기 전에 벌써 연기력도 입증받고 성공하고 뭔가 검증된 배우의 영역에 서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런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활동할 때 제외하고는 음지로 가버렸을까? 그러니까 진짜 좀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나는 유아인이 대체불가 배우라고 생각을 했어. 약간 이병헌 마냥. 그쪽 포지션, 그러니까 유아인 정도의 연기력이 되는 포지션에 있는 배우가 많이 없다고 봐.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든지 대체불가급이 되면은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이 내림수가,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이 굴곡이 너무 빡세면, 아, 이게 진짜 이, 그 변곡점이 이제 진짜 좀 오기가 힘들다 이거지. 너무 떨어져 버리면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추락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이 낙폭차가 정해주는 것 같아. 그 다음 챕터를 갈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어떻게 하겠어. 이제 뭐 죄값 다 받고 선고되고 뭐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있겠지만 집행유예가 솔직히 일반인으로서는 집행유예를 받잖아. 그러면은 그냥 일상생활 가능해. 일반인은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다할수 있어. 사람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런 일상을 다 보낼 수 있어. 아무 일이 없지. 취업이나 이직할 때 글쎄 뭐 취업이나 이직할 때뭐 뭘 볼까? 대체? 집행유예를 받아도 직장에서 뭔가 불좀그 저기를 받을 수 있나? 불리할 수 있나? 집행유예는 정가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 정가 기록이 나온다. 7년의 정가 기록. 한번 봐봐야겠다.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집행유예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벌금형의 경우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역장이 유치돼서 벌금액의 상당한 노역에 종사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까는 거. 7년 지나면은 뭐 취업 이런 거에 상관없대. 7년이 지나면 수사 자료표에는 평생 보관되고 뭐 범죄만 안 저지르면은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뭐 불이익이 없다는데?
근데 나는 진짜 최근에도 내가 참 그 알고리즘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 그 부천 아프리카 쪼까진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막 여기저기서 자영업자들 괴롭히고 활개치고 다니면서 일반인들 괴롭히고 막 정말 그 민폐짓거리를 방송 컨텐츠로 삼는 쓰레기들, 걔네들이 계속 여지 지금까지도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 보면은 거기 이제 댓글이 그렇더라고.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인 게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깜빵 가기가 힘든지 이 새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이 저 징역을 사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영역이구나, 저 영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4분의 1이 전과 이력이 있다고? 그거는 그냥 뭐 저기 아닐까? 벌금이 있고 벌금 밑에 뭐가 있다 그러지? 범칙금? 범칙금 위에 벌금이 있잖아. 과태료. 그래, 범칙금이 아니라 그 과태료.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지. 신호 위반하신다 선생님. 저 전과 생기는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 교통 위반. 그렇지. 벌금형 이상의 전과자 수가 2000년엔 이미 1000만 명을 달성했다고? 아, 진짜로? 그거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 국민 전과 비율? 1000만 명이래. 벌금형 이상의 전과자 수가 공식적으로 1000만 명을 넘었대잖아. 인구의 22%가 전과자래. 70% 이상은 행정규제 위반이래.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자 수는 적다고 하지만 여전히 놀랍다. 그치, 요즘 뭐 모욕죄,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뭐 그 뭐지? 성 그 뭐지? 사이버 그거? 통매음. 모욕, 성범죄, 모욕, 통매음, 그 뭐 명예훼손 이런 거. 사이버 범죄. 이걸로 꽤나 많이 올라갔을 듯. 요즘은 그 통매음 헌터도 있다더만. 통매음 헌터. 통신매체 음란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롤 같은 거 하면서 정신 망가진 새끼들이 막 이제 뭐 도발성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게임으로. 근데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영준이라 그래봐. 막 바론 같은 거 먹으면서 영준이 엄마 맛있고, 너무 맛있고, 개꿀이고, 바위개 같은 거 때려잡으면서 영준이 애비 왜 이렇게 도망을 잘 다니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런 행동하는 애들 있잖아. 아니, 막 롤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엄청 많잖아.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뭘 잘 아는 거. 나 원래 비유 잘해.
뭘잘 알아 내가. 나는 게임상에서 채팅을 아예 안 쳐. 누가 나한테 욕하면 왜 저한테 욕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나는 되게 매너 신사적이야. 찾아보니 일부러 커플끼리 서로 실명으로 닉네임 맞춰서 하다가 여자 아이디 보이면 통매험 채팅 보이면 신고한다고. 서로가 목격자가 돼서 빼박이라고. 크으. 그런 통매험 헌터들이 있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좀 겁이 나니까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합의금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3,000만 원을 쳐부른대. 미친 새끼들 아님? 챔피언 비율 중에 유미가 제일 높대요. 껌이라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미를 해가지고 그걸로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니 애미가 안 되니까 유미라고 이제 바꿔서 챔피언 이름도 유미가 있으니까 니 유미, 니 유미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비유해가지고 한 것조차도 아니 저는 챔피언 유미만 한 건데요. 근데 그게 연관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이 저는 챔피언 이름 얘기한 건데요. 머리로는 다 생각이 있어. 이제 소환장이 날라와. 그럼 그때 기세등등하게 난내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조사받을 때 수사관한테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파이법이 있겠지. 근데 막상 가가지고 저 챔피언 이름 얘기한 건데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롤 캐릭터 유미랑 전혀 지금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두 분이서 지금 여기 채팅 내역 보면은 다 갈등의 요소가 있고 이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이서 싸우는 과정에서 캐릭터 유미가 나온다는 것은 이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처벌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허소리 하지 마시고요. 패드립 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수사관이 그쪽으로 쭉 가버려. 그런 개연성이 다 있기 때문에 뭐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지. 안 통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걸리면 통매운 같은 경우도 이제 40시간에 수강을 들어야 돼. 성 인지 감수성 뭐 이렇게 그 보호 관찰소인가? 거기 가가지고 40시간에 교육을 들어야 돼. 통매음 성폭력 교육.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뭐 강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존나 헛소리 한대.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남성들의 그 죄의식을 더 약간 더 집어넣는다고 해야지. 그래서 40시간 동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가면서 그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하더만. 성범죄 알림위에 등록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 그런 뭐 인터넷상에서 통매운 같은 거 걸려가지고 성범죄 알림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로 알고 아예 그냥 그 실제로 뭐 어떤 행위를 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강간이나 막 이런 것들. 불명예스럽잖아. 어쨌건 뭐 통매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거다 보니까 그래서 더 깨림칙한 거지. 별별 사람들이랑 다이저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만 그 통매음 관련으로 해가지고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동안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 이제 거기는 통매음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뭐 성범죄 관련으로 이제 그 40시간 교육 명령을 이수를 받은 사람들, 이수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대. 그래서 거기 실제로 깜방에 갈 사람들 별별 막 그걸로 다 간대. 근데 이제 막 할아버지도 있고 막 그런다대. 할아버지는 왜 있느냐? 그냥
애기가 놀이터에서 앉아 있는데 애기가 그네를 좀 뭐 밀어달라 그래가지고 여자의 꼬맹이가 5살짜리 6살짜리 꼬맹이가 그네 좀 밀어달라 그래가지고 좀 그네를 좀 밀어줬다 몇 번 밀어줬다 근데 부모가 그걸 보고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억울하게 케이스로 막 그 사람 말로는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뭐 진실은 어떨지 모르지 근데 뭐 엉덩이를 밀착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별별 그 사람들이 거기 간대 어떤 경우는 뭐 채팅 어플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고 그러고 이제 모텔 가가지고 뭐 둘이 관계를 맺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이제 강간당했다고 얘기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부터 이제 저 아무래도 이 그걸로 이제 뭐 40시간 뭐 교육 명령을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좀 있겠지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롤 같은 거 하다가 그냥 채팅 한번 잘못 치거나 아니면은 여자 방송하는 BJ한테 뭐 스트리머한테 채팅으로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 누나 발가락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약간 밈처럼 번지잖아 오우야 누나 발가락 보여주세요 쇄골 보여주세요 거기다 그냥 딱 단 네 글자 빨고 싶다 딱 쳤는데 이제 그걸로 잡아가지고 고소를 한 거야 빼박이지 빼박 그걸로 이제 합의금을 막 800을 부르더라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냥 날아가는 거야 800만 날아가는 거야 좀 비협조적이다 존나 억울하다 채팅으로서 단지 네 글자 빨고 싶다 한 번 친 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800만 원 주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 그래요? 1200을 올릴게요 1200을 내고 결국은 합의를 보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여자한테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가 무섭진 않거든 나는 근데 뭔가 내가 내 발등을 찍을 만한 짓거리를 안 하고 살고 싶어 스스로 좀 구설수를 이렇게 좀 감지하려는 그게 좀 나도 좀 있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그냥 나를 안 찾는 사람들이 많고 뭐 그렇게 할지언정 내가 좀 내가 스스로 리스크를 안 지고 살아가야겠다 나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복귀할 때부터 나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이미 해놓고 살다 보니까 아까도 뭐 인스타그램 DM 여자 뭐 팔로워 누가 나 팔로워했는지 그 중에 이쁜 애는 있는지 들어가서 일일이 보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DM을 내가 오는 거는 내가 볼 수 있지 근데 내가 먼저 보낸다? 그거는 안 하지 나는 절대 Never 요즘 방송하는 사람이 한 명을 찝어서 욕하는 것도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부여가 돼야겠지 공연성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인 곳 특정성이 이게 좀 성립되기가 어려운데 지금 닉네임들 보면은 발충, 메론사이다, 뭐 포르테, AFTB 공식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지금 실명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근데 내 닉네임 자체를 뭐 청주 / 뭐 김태훈 /
28살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내 실명 자체를 나의 신상 정보 자체를 내가 아이디로 기입해서 적어놨어. 근데 뭐 방송하다가 서로 막 좀 티격태격하다가 내 채팅을 보고 스트리머가 야 김태훈 씹새끼야 뒤지고 싶냐 병신같은 새끼야 네가 그러니까 맨날 인방이나 쳐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방구석에서 딸이나 잡고 모질한 새끼야 나가 뒤져 했어. 근데 그때 그거 나 넘어가고 이제 끝났지. 근데 이제 그걸로 고소를 한 거지 김태훈은 청주 사는 김태훈은. 그래서 그거를 방에서 딸이나 잡고 살아라 이 워딩이 동성 간의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해서 통매음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 이게 모욕죄 같지? 아니야. 악질은 통매음으로 가. 동성이 동성에게 한 말 자체로도. 동성끼리 야 네 꼬치 크냐? 야 이제 불알 존나 크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통매음이 돼. 동성 간의 성적 수치심은 성을 가리지 않으니까. 남자끼리는 통매음 성립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통매음이 성립이 돼. 놀랍겠지만 애초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거는 성을 가리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뭐 영준이라는 애가 롤 닉네임 이렇게 뭐 청주 아 뭐 뭐 전주 김영준 16살 이렇게 적어놨어 자기 이로서. 영준아 뭐 꽃이 털은 났냐? 발 닦고 자라. 시간이 늦었는데 왜 아직도 롤 차고 있네. 롤도 더럽게 못하면서 병신 새끼. 채팅으로 쳤어. 그걸로 통매음으로 넘기면 통매음이 성립이 된다.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통매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존나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뭐 그 게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조심해야 돼. 예. 팬코 같은 데서도 막 특정인 막 이렇게 까일 때 막 다 같이 무슨 광기로 집단 광기로 한 명을 엄청 막 까고 그러잖아. 그걸로 이제 그냥 갖다 고소해버리면은 걔네들 줄초상 나는 거야. 살인 스텝 밟으려고. 결론은 댓글을 안 쓰는 게 최선이야. 댓글 안 쓰는 게 제일 좋아. 내가 댓글을 잘 안 써요. 여자 연예인 포함해서 여자 유튜버. 닉네임을 본명을 한 거 자체를 악질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지. 뭐 수사관이 얘기하겠지. 고소인은 수사를 하면서 이제 진술을 하면서 몇 시경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내에서 본인의 닉네임 청주 28 김태훈 로 게임을 하다가 뭐 누군가와 시비가 걸려서 이렇게 해서 상황을 이제 적는 거야. 수사관은 그때 닉네임을 본인 실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실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 물어봐. 그러면은 저는 내상이건 현실이건 제 어떤 그 신념 자체가 내상이건 신념이건 내상이건 뭐 현실이건 그걸 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닉네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런 닉네임을 쓰시나요? 본인 실명 위주의 닉네임을 쓰시나요? 물어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악질이 아닌 거지. 예. 형님의 남캠 카테고리에 있으십니까? 남캠 맞잖아요, 제가. 그럼 제가 남캠이지 뭐 멍캠입니까? 예? 역캠은 아니잖아요. 똥캠.
아이고 우리 해피 해피야. 아이 고맙습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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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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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너무 고마워. 나 진짜 가성이 안 나와 오늘. 목이 완전 잠겨가지고 잠을 많이 잤어요. 목소리가 좀 섹시하긴 하죠. 제가 발음도 좋고 발성도 좋고 목소리 좀 섹시한 편이죠. 미운상이 좀 목소리가 너무 매치가 안 된다. 베놈을 볼 생각 있냐? 베놈은 볼 생각이 없어요. 이제 히어로 무비는 한철 장사 끝난 것 같아. 앞으로 나올 히어로 무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저 닥터 둠으로 나오는 로다주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빅 이벤트들. 영화 리뷰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영화 리뷰 전문가가 이제 히어로 무비의 시대는 갔다. 과거에도 뭐 크리처물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고 반전 영화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고 다 어떤 시기를 타는 것들이 있다. 주류 작품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히어로물에 얼마 남지 않은 그 꿀통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만큼밖에 없는 그 꿀통을 DC가 차지할 것인가 마블이 차지할 것인가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안 보려고. 그만 보고 싶어. 형님 인스타 스토리 안 올리시나요? 인스타 스토리 올렸죠.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스토리는 어떻게 보지? 내 스토리를 보려면 프사를 누르고 어떻게 보는 거야? 스토리는 스토리가 뜰 테니까 프사 눌러봐. 프사? 아 이게 스토리 아니에요? 더하기? 이건 올리는 거잖아. 보관된 스토리 보기 있다. 아니야, 내가 눌러봤어. 스토리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도 몰라? 하루 지나 사라진대요. 아 보관세에서 받은 거. 아 그래? 사람이 스토리를 올리면은 이 부사 테두리에 무지개색이 생기거든요. 인스타 색깔. 아 그게 그 스토리를 올린 사람들은 네. 무지개가 있구나. 네, 테두리 무지개. 아 나는 무슨 인증 제도인 줄 알았네. 인증은 이제 그 마크가 이상한 그 파란 색깔 체크 마크가 박혀요. 공인들, 공인들이나 연예인들. 그거 만 명 돼야 된다더만. 팔로워 이제 600명 좀 넘었는데 나는 언제 만 명을 채우나요? 너무 늦게 시작했어. 너무 늦었다. 네. 19년도에 시작했으면 형 저거 한 50만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젠장. 네. 또 하나 알았다. 하이라이트를 만들려고. 나 하는 법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배울게. 오슈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슈 시작하기에 지금 풍선이 위에 게이지가 너무 좀 빈약하네요. 예.
2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이고, 푸딩님이 듣고 계셨어요. 푸딩님이 만두 개를, 세상에. 아, 푸딩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나 진짜. 푸딩님 인스타 하시나요? 제가 그 팔로우 할게요. 제 일의 팔로워가 돼주세요. 신상 노출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신상 노출. 아, 그럼 좆될 수도 있겠다. 제가 또 제 악성 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 악성 팬이 있기 때문에 이 따개비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히 신분을 숨겨야겠군요. 네. 예, 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한 번씩 겪는다는 따개비들의 공격. 예. 세아도 욕먹고, 뭐, 랄프는 뭐 언제나 욕먹고. 악질들, 심연에 있는 자들, 그들을 저는 따개비라고 부릅니다. 예. 세안 왜 욕먹냐고? 뭐 20대 초반인 놈이 뭐 저 코트 따까리다 하고 있다. 뭐 그리고 뭐 그런 예용들이지. 뭐 그 뭐 코트 따까리다 하고 있고 뭐 별 볼 일 없는 놈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어 뭐 그런 이제 그리고 뭐 키도 작고 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어 까는 거지. 예. 나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까는 거지. 근데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지. 푸딩님 같은 경우도 한번 겪었지. 그 따개비들의 공격에.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야. 그 감정이 무슨 감정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감정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 커뮤니티에 있었던 그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 세장 안의 스트리머 뭐 이런 얘기 그 인터넷에 떠도는 툰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나작비? 나작스? 뭔지 알지? 그 나작스 되게 명작인데 오랜만에 봐볼까? 나만의? 야, 너가 찾아 좀 이런 거 좀. 자식아. 이제 검색해가지고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 빨리 찾아 임마. 제가 뭐 저기 뭐 챗GPT도 아니고 그걸 뭐 1초 만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너는 형이랑 같이 산 지가 이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치. 형이 생각하는 것들을 예. 네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생각해야 돼. 예.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뇌가 에이징, 뇌가 이렇게 그 동기화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프로토스야, 랄프야.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뭘 원하는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 유하 어서 오세요. 여자 스트리머인데 나 좀 요약해줄게. 유주의 하스스톤 13일차 도전기 우동왕. 예, 이 새끼가 이제 이 빌런이지. 방송한 지 꽤 됐어. 이제 왔어? 이렇게 가지고 알아봐주고. 나는 사람이 많은 방보다 이런 사람 없는 조용한 방이 좋다. 누나 카드팩 선물해 드릴까요? 블리자드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우동왕님이 카드팩 선물해준대. 우와 고마워 우동왕. 사람 없는 방, 그러니까 학고방에서는 스트리머와 직접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음침하지. 예. 유주 누나 잘 됐으면 좋겠어서 홍보도 해주었다. 게임 방송 마이너 갤러리
유주 방송 보는 새끼들이 있냐? 리얼로 꿀잼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IP도 이렇게 다 바꿔가면서 댓글 니 엄마랑 봐. 역갱갱로 꺼지는 것은 어떠신가요? 잘 됐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출석하며 출첵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우동왕 안녕. 누나 좋아하세요. 우동왕님이 1,000원을 후원했다. 돈은 많이 없어. 보니까 제일 먼저 구독도 했다. 내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고마워 우동아. 감동이야 진짜. 오늘도 일과를 마치고 집에 귀가했다. 씻고 트위치를 켰다. 팔로우 중인 채널 유주님이 호스팅 중입니다. 라큐 합동방송 게스트 유주님. 아, 합동방송 중이구나. 나한테 한단 말 없었는데. 누나 좋았어요. 사람이 많다신지 내 채팅은 안중에도 없다. 내 채팅은 읽어줘야지. 난 특별하잖아. 그 후로 몇 번간 채팅을 채쯤만 읽어주지 않았다. 이런 건 일시적인 것일 것이다. 내일이면 다시 학고방으로 돌아오겠지. 합동방송으로 홍보가 됐는지 유주 누나 방송은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우와 정말요? 대박이네. 한유주예요. 그러니까 성장세. 꾸준히 방송을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고 합방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세를 겪겠죠. 그래서 127명이 보고 있습니다. 내 채팅은 읽어주지 않는다. 누나 방 사람 많아졌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 닉네임에 대한 언급은 없어졌다. 시발 새끼들이 원래부터 보지도 않았으면 존나 시끄럽네. 난 처음부터 봤는데 난 홍보까지 했는데 돈에도 했는데 구독도 했는데 학고일 때부터 봤는데 나는 특별한데 이 새끼들은 볼 거 없어서 보는 거면서 짜증나게 채팅창만 더럽힌다. 뭐가 재밌다고 쳐웃는 거지? 존나 재미없는데. 어느 날 내가 자주 가는 게임 방송 마이너 갤러리에도 내가 보는 유주 방송에 대한 글들이 점점 많아진다. 언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나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한다. 알 수 없는 심연의 감정. 그리고 나는 VPN을 켰다. IP를 바꿔가며 게시판에 부정적인 게시글들을 잔뜩 썼다. 유주 나만 노잼이냐? 유주 얘기 그만해 개노잼. 유주방 외봄. 버팔로 새끼들 개지랄 떠네. 키워드 차단해놓게. 개념글도 띄어가며 어렵지 않게 여론을 조성했다. 누나 저 나중에 올게요. 이후에 여러 개의 가계정을 만들어 채팅창을 선동했다. 미리 채팅을 쳐두고 거의 동시에 엔터를 누르면 손쉽게 선동이 가능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다. 누나 혹시 깻막열 가봤어요? 누나 얘기 많이 써져 있던데. 꾸준히 쓰고 반복하며 내가 썼던 글을 다 읽게끔 유도했다. 방송 분위기를 선동시켜 유튜브 컨텐츠를 하게 만들고 적당히 야한 영상을 던져줬다. 남성이 봉을 매달고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우스꽝스러운 영상. 그러나 난 이걸 가지고 신고했다. 해당 스트리머가 선정적인 동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몇 번 신고하니 운영자가 와서 정지를 시켰다. 이미 지난 콘텐츠입니다. 방송 쉴까봐요. 제가 많이 잘못한 걸까요? 방송도 정지당했어요. 할 기분도 안 들고 잘 모르겠어요. 게시판도 봤는데 제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당분간 휴식할게요.
딜을 충분히 넣었으니 힐을 줄 때다. 저 우동왕 예은 누나, 유주 누나 용기 내서 글을 남겨요. 저 유주 누나 방송 보고 참 용기 많이 얻었어요. 재미도 있었어요. 혹시 쉬시더라도 방송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누나 방송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믿어요. 누나는 스트리머라는 표현이 잘 어울려요. 누나 방송 정말 재밌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4시간 정지를 당하고 며칠 후 유주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시청자 19명이었다. 다시 그녀는 본래의 자리로 회귀했다. 우동아 진짜 고마워. 울면서 나에게 감동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잘 됐다. 이로써 유주 누나와 나는 더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일시적으로 늘었던 거품들은 빠졌다. 누나 힘내요. 열심히 하면 대기업 될 거예요. 우리는 전처럼 대화를 나눌 것이다. 혹시 몰라 방송부는 차곡히 저장해두고 있다.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에게. 족같지. 이게 딱 그 내가 말한 따개비 같은 새끼들이야. 따개비. 날 웃게 만들고 날 즐겁게 만들고 날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공격하는 거야. 왜냐? 나를 공격하는 거는 딜이 안 박히거든. 주변 사람들부터 공격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연애를 했다. 연애 상대를 밝혔다. 예를 들어 뭐 큰 손이 유입이 되었다. 그러면 큰 손한테 쪽지를 보내는 거야. 저 새끼한테 별풍 쏘지 마세요. 네. 100% 나중에 버려질 거예요. 뭐 처음에 쏠 때만 엄청 좋아하고 나중에는 잊어버릴걸요. 예. 그런 방송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쪽지 보내고. 학고때가 나는 저런 무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학고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암흑덩어리들이 신비오트 같은 이런 그 애들이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붙어.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다고 여겨지면 붙어갖고 계속 괴롭혀. 단톡방도 만들고 뭐 채팅창에서 안 좋은 여론 선동하고 뭐 갤러리를 파가지고 막 언급을 하면서 이제 계속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거나 여러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하나 파가지고 괴롭히는 거지.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지. 나는 다 때려잡았어. 뭐 틱톡 채널도 개설했더라고. 유튜브 채널을 박살냈어. 유튜브 채널. 그 뭐냐면은 이제 내가 방송에서 한 얘기들을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영상을 재뭐한다 그러지? 재생성? 재생성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남들에게 욕먹게 하는 게 이제 자신의 일과가 된 거야. 뭐 하나 남들이 얘를 욕해줄 만한 게 없을까? 뭐 하나 그런 거 없을까? 꺼리 뭐 하나 소스 같은 거 없을까?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거 이제 긁어모아가지고 영상 클립을 만들어갖고 유튜브에다가 쇼츠로 계속 뿌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얻는 게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알고리즘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욕 같은 게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불특정 다수들이 내가 저격한 사람을 욕해주는 게 얘네들한테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동기가 되는 거지. 동기부여가 계속 되는 거지. 어, 그거에 이제 희열을 느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데, 내가 처음엔 참았지. 그냥 아유 그래, 내가 뭐 워낙에나 허물도 많고 방송하면서 참 나도 참 남한테 말로 남한테 상처 준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 아유 그러려니 하고 이제 나 대수롭지 않게 보통 이제 넘어가는데 계속 하더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약간 뭐 네이버, 아 네이버래 그 카카오톡 뭐 오픈톡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더라고. 어, 자기들끼리 음침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하고 뭐 만들어서 뿌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끌어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특정 타겟을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그 집단 행동이 나오는 거지. 어, 그게 하나의 이제 재미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따개비들이 제일 많은 스트리머가 부배야. 부배. 예. 거기다가 이런 따개비들이 붙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멘탈이 올고준 사람들은 대응을 제대로 할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응해주고 무시할 건 무시해가면서 뒤로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잠재우려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계속 말려드니까 그래서 괴롭힘을 계속 당하는 거지. 계속 당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데 어떤 일조를 한 사람을 열사라고 부르지. 어, 그래서 그날그날 이 사람의 불행을 내 양분 삼는 거야. 얼마나 한심해. 들으면서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연의 감정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불행이, 이 사람의 슬픔이, 어, 이 사람의 상처가 나에게 양분이 되는 거야.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저작권으로 걸어버려갖고 없애버렸어.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틱톡으로 가더라고. 틱톡에서 이제 뭔가 뭐 또 활동을 하더라고. 그 틱톡도 없애버렸어. 고소를 하기는 힘들지. 유튜브나 이제 그런 쪽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일맥상통이라고 봐야 돼. 그 약간 그 아이돌 채널 그 게 있잖아. 탈덕수용소. 탈덕수용소 같은 게 약간 그런 성향의 채널이라고 보면 되지. 장원영의 따개비 같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룹화해서, 어, 집단화가 돼서 이제 장원영이라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유료로 영상을 풀고 사실 확인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짜 뉴스 선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해왔지. 그 어린애한테 미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없애버리고 뭐 갤러리도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몇 번 없애니까 이제는 그냥 뭐 신경 쓰일 정도가 아니라서 오히려 사실 DC나 이런 데는 언급이 안 되는 게 최고 좋아. 방송한 사람들은 진짜로. 어, 그러니까 자기 영역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 내가 내 울타리 안에서 내 울타리가 넓어도 그게 다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뭐 잡초가 자라오면은 잡초를 밀고 돌뿌리 같은 게 있으면 갖다 던지고 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 관리를 해오니까 좀 사라지더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따개비들이 참 무서운 거는 알거든.
그러니까 좀 멘탈 강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건들면은 별로 반응을 못 이끌어내니까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리거나 이래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 주변 사람들. DM을 보낸다거나 쪽지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지. 재밌지. 근데 그 심연의 감정은 뭐랄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해서 없어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봐야 돼. 그런 거라고 봐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인방에 정말 많아. 인방에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스토커가 생기는 거야. 역캠들 스토커가 붙어서 계속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지. 걔네들은 이제 심연의 끝자락이지. 나 건든 애들은 이제 법이 무서워갖고 VPN으로 글을 쓴다거나 자기가 안 잡히게끔 하려고 그나마 겁이 있어서 뭔가 실제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 근데 이제 역캠에게 붙은 애들은 진짜 심연 끝자락이야. 걔네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집 주소 그리고 어디 사는지 집 구조 검색 다 해가지고 어디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이제 몇동몇 호만 알아내면 돼. 애초에 이제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그 시간대에 콜이 딱 잡히면은 아 여기 사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역캠 이제 집 앞에 뭐 역캠이 감기가 걸리거나 최근에 뭐 골골대거나 그랬어. 감기약 집 앞에다 조용히 갖다 놓고 거기다가 쪽지로 로맨틱하게 아픈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잘 추스리세요. 점점점 뭐 이런 거라든지. 무섭지 않냐? 나는 근데 이런 얘기할 때좀 그냥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내가 뭔 얘기하면은 경험담인가요? 예. 뭐 했나? 뭐 실제로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네. 항상 비유를 잘하고 말도 많이 하고 뭐 아는 게좀 잡지식이 좀 많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저래, 씨발. 경험담이냐고. 재밌냐? 야, 난 그것도 음침해, 솔직히 말해서. 넌 장난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내가 할 짓거리 없이 내 인생을 바쳐가면서 내 시간을 바쳐가면서 나는 내가 애초에 꺾일 짓을 안 해. 내가 꺾일 짓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안될것 같은 사람한테 접근하지도 않고 내가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애초에 그냥 시도도 안 하지만 내가 꺾이면서까지 뭔가 이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냥 헌신적인 그런 거는 나는 못해. 그럼 그 시간에 바이크를 타거나 뭐 재밌는 걸 보거나 뭔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지. 그리고 나도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 싫다 보니까 스스로 자제하거나 뭔가 이런 행동에 대한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감지가 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라이더 카페에 가서 강아지가 있는 펜스가 쳐진 대형견이 있는 곳이 있었잖아. 응?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러 나갔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어, 얘는 관리도 잘 된 것 같다. 순대 나는 거 하나 줄걸 그랬네요. 강아지 줄걸. 아 순대 내장 나는 거 하나 줄걸 그랬다. 아 먹어도 되지 순대 내장은. 그럼? 얘가 엄청 사람 잘 따를 것 같다. 모르겠어. 일단 강아지 인대 잠시만 알자. 아차 싶은 거야 이런 것들도. 강아지 펜스 있는데 강아지 있는데 어 그치. 그러니까 밖에서 방송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컨트롤이 되는 내 공간이잖아. 상관없는데 어 아니 나는 애초에 뭐 도덕적인 뭐 관념이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 절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방송 중이니까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있다 보면은 사람이 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그렇게 했을 때 계속 터져. 저런 조그만 클립들도 생성이 돼갖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나와. 어, 그런 실마리들을 안 만들어 놔야 돼. 뭔지 알지? 그러니까 따개비들은 언제나 주시하고 있거든. 언제나 주시하고 있고 언제나 어, 수집을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계속 이제 기우제 지내듯이 이 뭐라 해야 되지? 심령술? 뭐라 그래야 되냐? 사람을 이렇게 저 어, 독심술 아니 그 저주하는 거. 아, 살을 보낸다. 아니 강령술 말고 그 부두술, 그렇지. 부두술을 해서, 어, 계속 언젠가는 끌어내려지겠지. 내가 나와 좀 더 가까워지겠지. 어, 언젠가는 나와 가까워지면서 그것에 이제 만족하는 웃음. 그리고 이 사람이 불행하면 좋은 거야. 어, 그게 자기 양분이 되는 거고. 일반인으로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심연의 감정. 어. 그래서 방송을 키면은 계속 모으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야방 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펜스 앞에서 세 명이서 담배를 펴서 간접흡연을 하게 해서 어 그런 저런 양심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다 보면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정말 안 좋아지겠지 더. 어.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담배 피러 나온 쟤네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 솔직한 말로 다 피면 피는 거지 그냥. 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진짜 좀 생각하기 힘든 것들도 이제 야방할 방송할 때는 조금 그런 게 필요해. 어.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 사실 강아지를 강접 흡연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뇌에서 생기는 문제잖아.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게 두뇌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거랑 확실히 이제 좀 방송을 하는 사람이랑은 좀 철저하게 다른 어떤 그 가치 체계가 있다는 거지. 예. 조심할 것도 좀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고.